한때 귀족 포도라고 불렸던 샤인머스켓 가격이 반토막 났습니다. 돈이 될 거란 판단에 지자체까지 나서서 재배를 장려하다 보니 이 공급량이 늘어도 너무 늘어난 겁니다.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전통시장에 있는 한 과일 가게입니다. 사흘 전만 해도 한 송이에 8,000원이 넘었던 샤인머스켓이 지금은 5,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과일 코너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송이당 한 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한 7,000원대잖아요. 지난달 샤인머스켓의 평균 도매 가격은 2kg에 11,400원대였습니다. 지난해보다는 25%, 3년 전보다는 절반 이상 하락한 가격입니다. 3, 4년 전 샤인머스켓 열풍이 불자 지자체의 생산 장려 속에 농가들이 앞다퉈 재배에 나서면서 과잉 공급이 됐기 때문입니다. 명품 과일이었지만 무분별한 재배로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폭락했던 한라봉과 거봉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적정한 면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농가에서도 적정한 출하 시기에 출하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란. 눈앞에 이익을 줬지 않는 품질 관리와 함께 해외 수출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 개척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